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통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리포터 오세영입니다. 이 선거 예측 결과는 후보자들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선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선거 여론조사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또 정확하게 예측되었을까요? 오늘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원 교수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선거여론조사가 올바르게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기준안을 일단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기준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된 정보들을 그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 올바르게 여론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여론조사가 같은 시기에 실시됐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도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뭐 1,000명을 조사하는데 한 200만 원 하는 이런 조사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런 조사도 있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응답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성향,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많은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서는 이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들이 좀 개정되고 보완되면 좋을까요? 현재는 이제 위원회에서 기준안을 다시 이제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여론조사들 중에서 공표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 예를 들어서 표본 크기는 최소한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응답률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 대표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런 기준을 갖다가 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공표 보도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약간 좀 제한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의 결과가 조금 잘못 나왔다던가 어떤 처벌을 받았던가 하는 어떤 신뢰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은 성 연령에 따라서 활당 추출을 하게 되는데 특정 성 연령대 표본이 너무나 불균형을 이루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통계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중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네, 선거 여론조사를 볼 때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좀 이걸 좀 이용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는 사실은 최종 개표 결과 각 후보자의 지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수치로 맞추는 것을 사실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선거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이런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냥 단순하게 해당 시점에 전반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나타내는 이런 조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중요하다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여론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꽃이 활짝 피기 위해서는 공정한 여론조사와 또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안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